안녕하세요. 영상과 해미당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이래서 서로 만났을 때 돈복이 유단히 발동하는 끼들이 있을까요? 아, 그러면 있죠. 이제 보통 이제 결혼 상대자로 하면은 뭐 삼합이니 육합이니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, 동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이 들어올 때는요, 저하고 좋은 인연이 또 들어와요. 그리고 내가 운이 안 될 때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힘든 사람이에요. 띠별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쥐띠하고 소띠가 좋아요. 네, 그리고 쥐띠하고 소띠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 사람은 믿어요. 그리고 쥐띠하고 소띠가 서로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뭘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. 원래 동업은 중간에는 네, 하지 말라. 근데 쥐띠하고 소띠 같은 경우는 동업이라 그래도 서로가 플러스가 돼주는 동업이에요.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. 이게 남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자 여자 또 남자 남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랬을 때도 다 괜찮아요. 상관이 없어요. 띠로 네, 띠도. 그래서 쥐띠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쥐띠하고 소띠가 이제 같이 만나면 돈이 돼요. 그리고 서로 이제 헐뜯고 의심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. 사람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 못 믿으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예, 그리고요. 범띠하고 돼지띠. 범띠하고 돼지띠가 있고요. 토끼띠하고 개띠. 그 사람들도 괜찮아요. 그리고 용띠, 닭띠. 용띠하고 닭띠도 동업을 하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한테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이나 이렇게 저는 이제 주식을 별로 권하지를 않는데 주식하는 펀드메이드를 만났을 때요 서로가 이렇게 합이 돼요. 아,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약간 좀 꿀팁이 될 수도 있긴 해요. 그렇죠. 대출도 마찬가지예요. 아, 대출. 예,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은행을 갔어. 근데 대출하시는 분들이요 띠가 안 맞으면요. 빠꾸로 당해요. 근데 다른 데 가서 대출을 넣으면 여기서 안 됐는데 여기서는 돼요. 아까 용띠하고 닭띠도 그렇고요. 뱀띠하고 원숭이띠요. 서로가 뱀띠하고 원숭이띠가 서로가 그러고요. 마지막에 양띠하고 말띠. 방을 보러 갈 때도 이렇게 어떤 부동산을 만나거나 아니면 임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전원주택이라든지 무슨 빌라 같은 거 소개해 주는 분들도 똑같은 물건인데도 왜 그때는 내가 그 물건을 못 봤지? 이럴 경우가 있어. 놓치는 경우가. 근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을 때는 정말 돈 되고 괜찮은 사람, 괜찮은 물건을 또 잡아. 생활 속에 그럼요. 너무 감사합니다.